인사와 다짐한 사과. 아, 감사합니다. 네가 처음 시작할 때 안 길로 갔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편입을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합격한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한데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시작한 거야? 남들과 달리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란 길을 걷고 있었고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요리사로서 전문대 입학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는데 주방장님께서 저에게 한 질문이 요리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어디 있니? 이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학벌은 어디서나 이제 차별되는구나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수능 성적이 국영수가 다 6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이제 기본기도 약했고 S가 주어인지 V가 동사인지도 처음 알았고 수학도 아는 게 중학교 수학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기본기 약하다는 걸 알고 이제 기본기부터 탄탄히 하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가 그 기본기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정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기본기를 다졌어? 일단 영어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어휘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어휘는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봤던 것 같고요.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이제 어휘 스터디라던가 이런 거는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독해인데 독해는 이제 최대한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독해에서 이제 거기서 모르는 단어도 따로 정리하고 지문도 많이 읽어보고 편머리 실전편이나 기본편 학교 기출도 다 그런 거 다 풀어봤고요. 이제 그다음 논리인데 논리는 솔직히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휘를 논리에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따로 노트 정리해서 그것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봤고요. 이제 구문 독해책 같은 것도 따로 구입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독서실을 계속 풀어봤던 것 같아요. 수학은 이제 수학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수학에서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기 싫은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합격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놓침 없이 풀었던 것 같아요. 복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상위권을 갈수록 이제 속도랑 정확도 그런 게 중요해서 그런 걸 늘리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합격에 영향을 줬던 어떤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략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모의고사 응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모의고사로 자기 위치를 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모의고사를 잘 봤을 경우에 이제 탄력 받아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고 못 봤을 경우에는 이제 자극제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모의고사는 일단 위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공부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조교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학원 조교분들은 편입준비생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질문할 때도 편입생의 이제 관점에서 잘 풀어줬던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학 팀플 테스트 이런 것들을 참여함으로써 의지가 약한 저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2017학년도 준비하는 그 학생 수험생들한테 좀 해주신 말 좀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합격하고 나서 제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편입 시작한다는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제 주위 친구들이 이제 전문대생들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도 안 했고 영어도 안 했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편입을 시작해도 될까? 많이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작할 꺼려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기본기가 없었다 보니까 기본기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오히려 어중간하게 아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꺼려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면은 1년 뒤에는 이제 합격이라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입은 역시 김영 편입!